네, GS 리테일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길래 어닝 쇼크 얘기까지 나오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지혜 기자. 네,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그래서 이제 이슈로 지목이 된 거고요. 네. 2분기 영업이익을 보니까 428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이게 작년과 비교를 해봤을 때 거의 30% 준 그런 결과치였고요. 시장 전망치를 큰 폭으로 밑돈 실적이었습니다. 매출은 2조 2,856억 원으로 작년보다 3.4% 증가했는데 예상은 어느 정도 좀 나쁘게 나올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조금 더 아픈 실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네. 같습니다. 자, 우선 부문별 실적 여기 보시면 편의점, 슈퍼마켓, 호텔 및 기타로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편의점 부분은 작년보다 5.9% 줄었는데 633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이게 역성장된 거거든요. 2분기 상품 믹스 효과가 기대에 못 미쳤고 점포당 매출이 감소를 했습니다. 작년도 사실 부진했는데 작년보다 더안 좋은 결과였고 5월과 6월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이게 또 영향도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집객력 하락이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편의점을 안 찾았다라는 부분이고 또 물류 비용이나 인건비가 증가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졌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슈퍼마켓도 크게 이제 이익이 줄었는데요. 작년 2분기는 92억 원이었는데 쪼그라들어서 31억 원의 영업이익만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해는 워낙 이쪽에서는 잘 됐었거든요. 그런데 높은 기저 있다 보니까 기존점 매출액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었고 매출액이 떨어지다 보니까 고정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좀 만만치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분기 신규점 출점은 8개, 폐점은 2개가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이제 호텔 및 개발 그 기타 사업부 나머지 좀 말씀드리면 영업 적자가 266억 원으로 적자가 좀 확대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호텔 사업부는 점진적으로 개선이 됐습니다만 H&B라고 해서 이 헬스 앤 뷰티 사업부 이쪽에서 좀 망가뜨렸는데 전체 영업 실적을 해서 좋지 않았다라는 그런 결과치를 받았습니다. 네. 사실 제가 사는 지역도 보면 이미 그 유통 쪽이 좀 GS가 약한 것 같아요. 백화점이 롯데로 바뀐 지가 오래됐고, 또그 중형 마트 중에도 GS 쪽 슈퍼마켓 보면 그렇게 사람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GS 리테일 실적 부진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앞서 이 실적 부분으로 좀 살펴주셨지만 좀 네. 전 부분이 좀 약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뭐 편의점이나 슈퍼 사업부에 대한 이런 실적 악화 영향도 분명히 있었는데 또 살펴볼 것이 이커머스, H&B, 헬스 앤 뷰티라고 해서 GS가 운영 중인 랄라블라 있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자회사가 포함된 부분이 공통 및 기타 사업 부분인데요. 영업 손실이 대폭 확대가 됐습니다. 특히 이 영업 손실이 전년 대비해서는 두 배가량 증가한 그런 실적 부진의 가장 큰 영향으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7월 1일자로 GS 리테일이 GS 홈쇼핑을 흡수 합병을 했는데요. 이러면서 온라인 이커머스 강화를 위해서 GS 리테일이 이 GS 홈쇼핑과 통합 온라인몰 마켓포 론칭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디지털 채널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리면서 이에 대한 일회성 비용이 좀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일회성 비용이 70억에서 한 80억 원 정도가 발생을 하면서 이 부분이 반영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사실 그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편의점 이용은 좀 많이 늘었겠다라고 좀 짐작을 했는데 또 이게 CU 편의점 쪽에서 비해서 이쪽이 좀 부진했던 모양이에요. 이익이 감소한 이유는 또 뭔가요? 네, 일단 지금 경쟁 업체라고 볼수 있는 BGF 리테일의 편의점, CU 편의점 있죠. 네네. 이쪽이랑 지금 비교되는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 BGF 리테일 같은 경우 내일의 실적치가 나와서 1분기 기준으로 좀 놓고 비교를 해보자면 1분기 기준으로 BGF 리테일 매출이 7.8% 늘었고 영업이익이 17% 증가를 했었는데 이때도 GS 리테일 편의점 사업부가 매출은 2.8%, 영업이익도 역시나 3% 정도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네. 이번 분기도 앞서 잠시 살펴주셨지만 이 BGF 리테일 같은 경우 매출이 한 10%가량 그리고 영업이익은 31% 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확연히 비교가 되는 수치가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CU 편의점 같은 경우는 밀키트나 곰표 맥주로 요새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레트로 수제 맥주 등이 좀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계절적인 요인이나 상권 요인 같은 것은 사실 양사 마찬가지니까 결국 희비를 가르는 건 이런 자체 상품에 대한 전략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CU 편의점이 크게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에 또이 GS 리테일 같은 경우 개별적인 악재 요인이 올해 두 가지가 좀 발생을 했었는데 그 GS
G25에서 캠핑 이벤트 포스터에 뭐 남염 논란이라고 할 수 있는 젠더 이슈가 불거질 수 있는 그러한 논란이 일면서 불매 운동이 벌어졌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게 소소하게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이제 자체 이런 PB 도시락 상품을 납품하는 업체들한테 좀 불공정하게 대했다 이런 부분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에 나서면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적극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했는데 이미지에 크게 타격을 좀 받았었고 주 상권 중심으로 결국에 이런 불매운동 여파가 퍼지면서 영향을 크게 받았다 이렇게 풀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참 기업이 실적이 안 좋을 때는 뭐 한 가지 원인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 이유들이 있고 악재까지 겹치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주가라는 게 참 우리가 투자하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주식 투자가. 왜냐하면 이게 뭐 실적이 잘 나와도 뭐 선반영 됐다고 그러면서 이제 또 주가가 별로 영향을 안 받는데 또 이런 실적 부진은 또 악재로 제대로 또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GS 리테일 오늘 3%대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전문가들은 이 GS 리테일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오늘 3%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외국계 매도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고 수급적인 부분에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면 네.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7월 9일 이후 외국인 매도가 하루도 빠짐없이 어제까지 이어졌다. 네. 예, 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증권, 유한타증권 등에서는 목표 주가를 하향하면서 그리고 보수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이유는 본업 회복이 일단 더딘데 여러 가지 비용 증가에 대한 부담감을 아직까지는 이기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제 대부분의 증권사는 중장기적으로 주가 전망은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근거를 잠시 말씀드리면 7월 1일자로 GS 홈쇼핑 흡수 합병 그 인수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합병에 의해서 주가 재평가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하나의 신산업의 이제 성장 동력이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봤는데 네. 이 홈쇼핑 실적이 3분기 연결 실적에 반영이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이쪽에 좀 빛을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 손익이 크게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분석이었고요. 또 코로나19 피해도 일정 부분 이제 해소될 가능성을 봤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으로 단계적으로 실적은 부진하나 중기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좋아지잖아요. 또 상승하고 그리고 편의점, 호텔 사업부의 실적이 그만큼 좀 개선될 좀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중요하게 거론된 편의점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이게 수익성이 높은 즉석식품이나 그리고 음료 등의 매출이 좀 나아질 거라고 봤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요. 그래서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반기는 편의점, 슈퍼마켓의 실적 개선도 가능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